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스트와이어, 로키스와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순우리말입니다. 자, 순우리말 오늘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나요? 살손 붙이다. 살손 붙이다가 뭐예요? 살손 붙이다. 살손 붙이다. 일을 다그쳐 가지고 정성을 다하다. 이게 살손 붙이다예요. 일을 다그쳐 정성을 다하다. 예. 살피는 뭐예요? 살피. 살피. 두 곳에 경계선. 경계선을 표시한 표. 표시한 표. 이게 살피예요. 예, 살피. 또 물건과 물건과의 사이, 예, 사이를 구별 지은 표, 이게 살피야, 살피, 살피. 예. 아, 심사비는 뭐예요? 심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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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미. 자, 세 갈래로 갈라진 거, 예, 갈라진 거. 심사미, 심사미.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 갈라진 거. 갈림길하고 다르죠. 아, 심사미는 세 갈래로 갈라진 곳이니까. 예. 삼진날은 아시죠? 삼진날, 삼진날, 삼진날. 삼진날은 음력 3월, 음력 3월 초 사흘 날, 초 사흘 날. 예. 이때가 이제 제대로 봄이 온 날이죠. 예. 예, 이때가. 이때부터는 이제, 꽃밭에 꽃을 심어도 괜찮아요. 삼태기는 알아요? 삼태기. 삼태기. 대나 헝겊, 헝겊으로 엮어요. 엮어가지고, 거름, 흙, 또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따위를, 담아 나르는 물건. 담아 날라요. 나르는 물건을 삼태기라 한다. 예. 삼하다는 뭐예요? 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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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인데 말이죠. 어린아이의 그 성질이 순하지 않아요. 순하지 않고 사나워요. 사납다. 이게 삼하다 그래요. 삼하다. 삼하다. 네. 자, 오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꼭 알아야 돼, 알아두어야 될 순우리말. 삼손 붙이다. 살피. 심사미. 삼진날. 삼태기. 삼하다. 이 단어입니다. 살손 붙이다는 이를 다그쳐 정성을 다하다. 이게 살손 붙이다. 살피, 두 곳의 경계를 표시한 표.
물건과 물건 사이를 구별 지은 표, 이게 살피다. 심사미는 세 갈래로 갈라진 곳이 심사미다. 삼진날, 음력 3월 초 사흘날을 삼진날이라 한다. 삼태기, 대나 헝겊으로 엮어가지고 거름, 흙, 쓰레기 따위를 담아 나르는 물건. 이게 대로 만들 수도 있고 헝겊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새끼를 꽈가지고 그 새끼로 만든 삼태기가 있어요. 예. 삼하다. 어린아이의 성질이 순하지 않아요. 아주 사나워요. 대 삼하다. 아, 삼하다. 아시겠죠? 자,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순 우리말이었습니다. 한번 지나면 몇 년 만에? 67년 만에 돌아옵니다. 67년 만에 돌아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교정 코너에서는 우리 김부배님의 작품, 그리고 물안개님의 작품, 왕향주님의 작품, 플라벨님의 작품, 꿈고바뱅님의 작품 있고요. 또 우리 아정님의 즉흥시가 있겠습니다. 네, 아정님의 특히 즉흥시로 창원을 하는 우리 아정님의 즉흥시가 마지막 있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시를 올려줘야 돼. 즉흥시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겠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요 노을 하늘이 이쁘죠. 예, 노을 하늘, 예, 구름이 말이죠. 이쁘잖아요. 안 이뻐요? 이뻐요? 플라벨님이 낭만 대통령의 그림 노을 멋져요. 예, 우리 아정님 이뻐요. 붉은 노을. 예, 우리 김부배님은 노을이 안 이쁜가 봐. 이쁘단 소리 안 해. 안 이뻐요? 김부배님도 노을 이쁘다고 할 것 같은데.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자, 그리움. 김부배님의 그리움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김부배님 마지못해서 이뻐요. 자, 김부배님의 그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고 푸른 저 띄고 하늘이, 저는 관형사니까 하늘은 명사잖아요. 미묘한 감각이 물결치다. 물결 치면 그대와 서로 바이올린의 현처럼 음악을 연주하며 달콤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오, 한띠고 줄기 빛은 가슴에 차오르는 영혼의 눈길로 온몸 젖어들면 외로움을 더 은은한 향내로 아무런 약속 없이 사랑을 하고 떠날 띄고 줄, 떠나다의 니을 관행상의 전성음이 줄은 명사, 알면서도 가슴으로 사랑해 띄고 버린 그 향기로움, 낭만으로 가득 채워 품어 안으리. 이렇게 됐네요. 자, 높고 푸른 저 하늘에 해보면 어떨까? 저 하늘에, 미묘한 감각보다는 감성이 안 좋아요. 감성? 미묘한 감성이 물결치면, 그러면 그대와 서로
그대와 서로 바이올린의 현처럼, 바이올린의 현처럼, 바이올린의 현처럼 음악을 연주한단 말 없이 그냥 아, 달콤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이래 되잖아요. 예. 그대와 서로 바이올린의 현처럼 달콤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가 2연. 오,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이 오, 이런 감탄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감탄사를 안 쓰는 게. 그냥, 이러면 어떨까? 한 줄기 빛이 말이죠. 가슴에 차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가슴에 차오르는 영혼의 눈길로, 영혼의 눈길로, 영혼의 눈길, 가슴에 차오르는 영원한 눈길, 가슴에 차오르는 영원한 눈길, 눈길이, 영원한 눈길이, 눈길이 온몸, 온몸에 젖어들어요. 예. 가슴에 차오르는 영혼의 눈길이 온몸에 젖어들어요. 온몸에 젖어들면은, 그러면 외로움을 더 은은한 향내로 이런 방법이 있고, 외로움까지, 외로움까지, 외로움까지 뭐 하냐면, 더 은은한 향내로 감싸 안아 버려. 예, 감싸 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약속 없이, 약속보다는 기약이 좋잖아요. 아무런 기약 없이 사랑하리, 이렇게. 아무런 기약 없이 사랑하리, 이렇게. 떠날 줄, 뻔히 알면서도, 떠날 줄 뻔히 알면서도, 알면서도 말이죠. 그 향기로움, 요거를 낭만으로 품어안으리, 이렇게. 낭만으로 품어안으리, 이러면 시가 되잖아요. 그리움. 자, 봐요. 그리움. 1년. 높고 푸른 저 하늘에 미묘한 감성이 물결치면, 그러면 그대와 서로 바이올린의 현처럼 달콤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예. 가슴에 차오르는 영혼의 눈길이 온몸에 젖어들면, 외로움까지 더 은은한 향내로 감싸 안고, 아무런 기약 없이 사랑하리. 예. 떠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향기로움 낭만으로 품어 안으리. 됐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시다. 나오세요. 그리움, 김부배. 높고 푸른 저 하늘에 미묘한 감성이 물결치면, 그대와 서로 바이올린의 현처럼 달콤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가슴에 차오르는 영혼의 눈길이 온몸에 젖어들면, 외로움까지 더 은은한 향내로 감싸 안고, 아무런 기약 없이 사랑하리. 떠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향기로움 낭만으로 품어 안으리. 우리 김부배님, 와, 멋지게 교정됐어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풀벨님, 예쁜 그리움 멋져요. 예, 아정님, 줄기찬 시신 멋져요. 짝짝짝.
풀벨님 대단하십니다. 예, 김부배님, 문어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플라벨님의 애인입니다. 애인. 애인도 없는 사람들이 꼭 애인이라는 시를 쓰더라고. 애인도 없는 사람들이 애인이라는 시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예. 애인을 구해놓고 애인을 쓰세요. 예. 애인을 구해놓고 애인도 없이 애인을 쓰지 말고, 예, 아정님, 그림도 멋져요. 우랑개님, 그리움, 예쁘네요. 짝짝짝, 예. 풀벨님, 크크크, 크크크는 뭐예요? 인정한단 말이야? 인정한단 말이지. 애인도 없이 애인이라는 시를 썼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지. 예. 적어도 애인이라는 시를 쓰려면, 시인이 말이지. 애인이라는 시를 쓰려면 애인을 만들어 놓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애인이라는 시를 써야 이게 맞지. 애인도 없이 애인을 쓰면 뭐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과연 실감나게 애인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애인입니다. 구석진 자리, 조용히 앉아, 차한 잔, 차 띄고, 어? 차 띄고, 차한 잔, 차한잔 시켜놓고, 콩닥콩닥, 봐봐. 콩닥콩닥이라 해놨어. 달큰한, 모가향에 마취되어. 그냥 모가양이라 해야 될까? 마취되어 유리문 밖 온통 그이더라. 유리문 밖좀 이상은 하잖아. 유리창 밖이야지. 창밖이 낫지. 유리문 밖보다는 창밖이 온통 그이더라. 바람이 지나갔나? 흔들리는 나무, 떨어진 낙엽이 길을 막더라. 가을 해국으로 피어나 향기 날리며 나라고, 그게 나라고, 터질 띠고 겉 같은 가슴 한 띠고 줄기 비라도 몰고 왔으면. 이렇게 됐네요. 애인인데 구석진 자리 구석진 자리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차 한잔 시켜놔요. 차 한잔 시켜놓고 콩닥콩닥도 되고 두근두근한 거 아닐까? 두근두근? 예, 두근두근이 맞지. 콩닥콩닥은 약간 두려울 때 그러잖아. 두려울 때. 예? 두근두근은 사랑스러울 때. 콩닥콩닥은 좀 두려울 때. 그렇지 않나?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차한잔 시켜놓고 두근두근 이렇게. 예, 달큰한 모가향에 마취는 좀 그렇잖아. 모가향에 취한 창밖이 유리 창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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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은 온통 그대뿐 이렇게. 예. 달큰한 모가양에 취한 창밖은 온통 그대뿐 이렇게. 온통 그대뿐 이렇게. 바람이 지나갔나? 흔들리는 나무, 떨어지는 낙엽이 길을 막더라. 과거형으로 하지 말고 길을 막는다 이렇게. 가을 해국으로 피어나 향기 날리며 크게 나라고 이렇게. 그게 나라고 터질 것 같은 가슴에
한 줄기 피 내리는 가슴에 내리는 한 줄기 피한 줄기 피한 줄기 피 요때 나라고 크게 나라고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봐봐. 애인 1년 1년, 요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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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1년, 2년, 뭐야, 우슈, 울고 가서, 도망갔어. 여기, 3년, 4년, 5년, 이렇게. 자, 애인, 1년.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차 한잔 시켜놓고, 두근두근. 예. 2년, 달큰한 모과향에 취한 창밖은 온통 그대뿐. 이렇게. 3년, 바람이 지나갔나, 흔 들리는, 흔 틀리느냐? 어? 흔 들리느냐, 아니야? 흔 틀리는 도 있어? 흔들리는 나무, 떨어지는이겠지. 떨어지는 낙엽이 길을 막는다. 예. 가을 해국으로 피어나 향기 날리며 나라고 크게 나라고 그다음에 터질 것 같은 가슴에 내리는 한 줄기 피 나라고 크게 나라고 이렇게 이러면 되죠. 제가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갑니다. 플라우벨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차 한잔 시켜놓고 두근두근 달큰한 모과향에 취한 창밖은 온통 그대뿐 바람이 지나갔나 흔들리는 나무 떨어지는 낙엽이 길을 막는다 가을 해국으로 피어나 향기 날리며 나라고 크게 나라고 터질 것 같은 가슴에 내리는 한 줄기 비 나라고 크게 나라고 아정님, 애인 창밖이 온통 그대뿐, 마땅께롱. 아정님은 전라도 분인가 봐요. 예, 아정님은 전라도 분이 틀림없어요. 예, 마땅께롱. 터질 것 같은 가슴에 한 줄기 피 나라고, 크게 나라고, 짝짝짝. 예, 이인화님, 교수님, 문은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김부배님, 시 이뻐요. 시심 짝짝짝. 아정님, 이인화님, 반가워요. 풀벨님, 스승님, 감사드려요. 교정에 감사드려요. 인화님, 노을이 너무 예뻐요. 예. 아, 역시, 인화님이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알아줍니다. 예. 그림에 노을이 너무 예쁘다고. 역시. 그, 인화님은, 그 낭만파이기 때문에, 예,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잘 이해를 해줍니다. 예. 김부배님, 인화나님, 반가워요. 예, 아정님, 이치로사님, 예, 반가워요. 이치로사님 오셨어요? 예, 반가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이죠. 예, 노을이 깔려 있는데, 지금 새한 마리가 날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안개님 들어왔나요? 자, 물안개님의 이즈리라는 작품이 있네요. 자,
자, 2절이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2절이 붉은 향 흩날리는 화사한 봄날, 예, 화사한 봄날, 화사한 봄날, 관역 빗나간 화살 한 개 가슴으로 들어 가슴으로 박혀들고 이른 새벽녘 눈을 뜨면 눈 뜨면도 되죠. 눈 뜨면 그리움으로 피어나네.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마음 묶어두고 길 걷다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 새겨놓네. 새겨놓다, 새겨놓다, 새겨놓다. 아, 풀숲에 고개 내민 들꽃향 피어나면 돌돌 감싸 님에게 날려 보내네. 불빛 하나 반짝이며 가슴 덜컹 내려앉히는 그대 더 늦기 전 마음 내려놓으래 내려놓으려 눈물 짓네. 이렇게 됐네요. 자, 끝에는 마무리. 자, 가볼까요? 자, 붉은 향 흩날리는 화사한 봄날, 여기가 1년. 관역 빗나간 화살 한 개, 이게 가슴으로 박혀들고 그랬는데, 박혀들어 그러면 어떨까요? 가슴으로 박혀들어, 박혀들어, 박혀도 되고, 관역 빗나간 화살 한 개 가슴으로 박혀, 가슴에 박혀, 가슴에 박혀, 가슴에 박혀, 가슴에 박혀, 이렇게, 가슴에 박혀, 이렇게. 이른 새벽, 눈 뜨면 그리움으로, 그리움으로 피어나네, 이렇게. 일상 깊숙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꽁꽁, 꽁꽁, 꽁꽁 마음 묶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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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걷다,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돌멩이 하나에도, 돌멩이에도, 발길 채는 돌멩이에도,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 새겨놓네. 풀숲에,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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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내미는 들꽃향. 피어나면 하지 않아도, 들꽃향. 고개 내민다고 그랬으니까, 피어나면 필요 없잖아요. 아, 고개 내민 게 피어난 거지. 예. 들꽃향. 아, 이거를, 돌돌 감싸. 님에게 날려 보내면, 날려 보내면, 보내면, 불빛 반짝이며, 불빛 반짝이며, 가슴 덜컹 내려 앉히는 그대. 이렇게. 더 늦기 전, 마음 내려놓으려 눈물 짓네. 이러면 되잖아.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즈리, 이즈리, 아, 그대. 더 늦기 전 마음 내려놓으려 눈물 치으며, 눈물 치으며, 치으며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늦기 전 마음 내려놓으려 눈물 치으며, 이즈리, 이즈리 또 올라가니까, 치으며, 치으며, 이즈리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 나와봐. 왜? 2절이 물 한 개 붉은 향 흔들리는 화사한 봄날 관역 빗나간 화살 한 개 가슴에 박혀 이른 새벽녘 눈 뜨면 그리움으로 피어나네.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꽁꽁 마음 묶어두고 길 걷다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 새겨 놓네.
풀숲에 불쑥 고개 내민 들꽃향, 돌돌 감싸 님에게 날려 보내면 불빛 하나 반짝이며 가슴 덜컹 내려앉히는 그대, 더 늦기 전 마음 내려놓으려 눈물 치우며. 물안개님, 이 작품이 2차 교정이네요. 1차 교정을 했었어요. 예, 제가 작품을 잘못 보냈나 봐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9차 교정까지 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정님은 9차 교정까지 합니다. 아정님은 9차 교정까지도 있습니다. 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예, 아정님이 9차까지 교정한 것들 꽤 있습니다. 예. 그 아이비님이 그 많이 교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7차까지 교정했던 게 그때 국민일보 신춘문에 당선됐어요. 예. 교정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예, 반짝반짝해지죠. 예, 반짝반짝해집니다. 우리 김부배님 이쁜 시심 박수 짝짝짝. 아정님, 관역 빗나간 화살한 게 가슴에 박혀 그림으로 피어나네요. 멋져요. 풀벨님, 좋아요. 멋져요. 시 이뻐요. 김부배님, 화살만 생각나요. 예, 이인화님, 남군님 사랑 품에서도 첫사랑 그리움 내려놓기 힘드네요. 나쁜 첫사랑. 그래, 맞아. 첫사랑은 나빠. 예, 떠났으니까. 아정님, 맞아요. 예, 아정님은 교정을 9차까지 교정한 게 여러 편이에요. 예. 이치로사님, 붉게 물든 그대 가슴에 밝힌 사랑 잊으려 애타는 마음 좋아요. 짝짝짝. 예. 우랑개님, 인원 언니, 나이 들면 첫사랑이 떠오르나 봐요. 남편에게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뭐, 첫사랑 없는 분 있겠어요? 예, 다 미안하죠. 왜? 아, 미안할 거 없어. 미안할 거 없어. 예, 떠났는데 뭐. 응? 떠났으니까. 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첫사랑에게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왜? 떠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시죠. 당신입니다.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어느 날 추억자락 무거운 발길 끌고 낯선 띠고 길 노을 내려 그리움 피워대면 잊혀진 그대 그림자 아련하게 스치네. 예. 길섭에 이슬 내려 가슴밭 적셔놓고 어둠 띄고 속 조승 따른 나무에 걸터앉아 희미한 불빛 밝히며 님 계신 띄고 곧 비추네. 갈바람 스쳐지나 역세풀 수삭이고 보고품 솜털되어 한없이 흩날리며 외로움 다 내려놓고 걸어가네 해종일. 이렇게 됐네. 해종이라고 단점을 찍었네. 원점 찍으세요. 원점 찍어요. 예, 반점 찍지 말고. 자, 갑니다. 자, 시조니까 3434, 3433을 지켜줘야 되겠죠. 어느 날 추억자락, 이 추억자락을 앞으로 하지 말고 여기 밑에 그대 그림자가 아니라 추억 그림자가 아련하게 스치네. 이게 낫지 않아? 여기다가 그대 자리다가 말이죠. 요 그대에다가 추억을 놓고 여기다 추억 놓고 여기는 추억을 빼고 사색은 어때? 사색. 어느 날 사색 자락이 있어. 요거를 말이죠. 끌어 무거운 발길도 되고 뭐 애틋이 끈다든가. 어느 날 사색 자락을 애틋이 발길을 끌어요. 예. 그래가지고 낯선 길 노을 내려 그랬는데 노을 따라 그리움 표대면 잊혀진 추억 그림자 이런 것이 아련하게 스치네 되잖아요. 아련하게 스치네. 이렇게 길섭해 이슬 내려. 이슬은 너무 약하잖아.
이 길섭에 이슬 내려는 너무 흔해. 아픔 내려. 이슬 길섭에 아픔 내려. 가슴밭 적셔놓고 어둠 속. 어둠 속도 너무 어둠 속 너무 흔하지 않아? 예, 어떤 슬픔이 있다면 슬픔 속 초승달은 나무에 걸터앉아요. 그리고 희미한 불빛 너무 약하잖아. 넋 놓고 불빛 밝히며 님 계신 곳 비추네 이렇게. 갈바람 스쳐지나 억새 풀보다는 억새 꽃이 좋지 않아? 억새 꽃 수삭이고 예, 보급품 솜털 되어 한없이 흩날리면 외로움을 다 내려놔. 내려놓고 걸어가면 어떻게 돼? 외로움을 내려놔 버렸다면 해결이 돼 버리잖아. 안 되지. 외로움을 내려놓을 수 없어. 걸쳐 입고서 외로움 걸쳐 입고서 응? 걸쳐 메고서 걸쳐 입고서 걸어가네. 해종일 외로움을 걸쳐 입고 걸쳐 외로움 걸쳐 외로움 걸쳐 입고서 외로움 걸쳐 메고서 뒤에다가 이렇게 외로움을 딱 걸쳐 메고서 걸쳐 입고서 걸치고서 외로움을 걸쳐 입고서 걸어가네 해종일 이렇게 그치 됐죠? 자, 갑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짠.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당신, 불안개. 어느 날 사색자락 애틋이 팔길 끌고 낯선 길 노을 따라 그리움 피오려면 잊혀진 추억 그림자 아련하게 스치네. 길섭에 아픔 내려 가슴밭 적셔놓고 그 슬픔 속 초승달은 나무에 걸터앉아 넋 놓고 불빛 밝히며 님 계신 곳 비추네. 칼바람 스쳐지나 억새꽃 스삭이고 보고픔 솜털 되어 한없이 흩날리면 외로움 걸쳐 입고서 걸어가네 해종일. 네, 물안개님, 떠나버렸죠? 떠난 게 아니고요. 떠난 게 아니다. 떠난 게 아니라 떠나보냈다. 어쨌든 어차피 떠났잖아. 떠난 것은 나쁜 거야. 아니, 떠나보낸다고 해서 떠나간 놈이 나쁜 놈이지. 끝까지 버텨야지. 예, 아정님, 그랬구나. 예, 풀벌님, 물안개 첫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심으로 승화됐잖아요. 부럽다. 난 첫사랑이 없었는데. 아, 첫사랑이 없었어요? 첫사랑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정님, 아픔 내려 가슴밭 적셔놓고 보고픔 솜털 대 한없이 흩날리면 좋아요. 당신 시죠? 좋아요. 풀벌님, 짝짝짝. 시조도 멋지네요. 이치로사님, 와, 좋아요. 시조 멋지네요. 짝짝. 그 이치로사님이 좋다고 하면, 그 중앙일보 시조문학상 연시조에 응모하세요. 예,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앙일보에서 이제 응모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연시조를 이제 단시조로 나눠 세 편으로 그래가지고 쌤터로 보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중앙일보 보내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낱개로 이제 3년이면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그 샘터 시조문학상 보내보세요. 예, 심사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선정될지 모르니까 일단 응모해 보세요. 네, 응모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무랑개님의 산책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무랑개님 작품을 하고 김부배님의 수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부배님 수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정님, 바닷가에 깔끔한 교회가 있는 그림 좋아요. 네. 아정님이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알아줍니다. 네, 인화님, 네, 예, 요거, 교회 그림, 바닷가의 교회 그림, 깔끔한 교회가 있는 그림 좋아요. 인화님, 추억, 그리움, 보고픔, 사랑이 없으면 아픔도 없겠지요. 아파도 없으면 더 슬프고. 예, 그래요. 자,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떠나갔던 사랑이 다시 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예, 여기서 기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 사랑이 다 이루어져요. 예, 여기서 기도를 하세요. 예, 자, 이번에는 무랑개님의 산책입니다. 예, 산책. 아, 무랑개님 어떤 소재든 다 소화해내네요. 예,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산책. 뜨거웠던 열정 밀어내고 갈바람 불어오네. 오솔길 벤치 위 설렘 피어오르면 솔향기. 솔향기는 붙여도 돼요. 솔향. 솔향기 따라 흩날리고 산새 발자국 남겨둔 그 자리 희미한 옛그림자 자리하며 외로움만 오도만이 앉아 긴 기다림 뛰고 되네. 떠나지 못한 아쉬움 그리움되어 파고들 때 능수와 가녀린 줄기 타는 보고품 목마름 되며 붉은 노을 고개 떨군 채 산허리 베고 누웠네. 이렇게 됐네요. 산책. 자, 뜨거웠던 열정 밀어내며 갈바람 불어오면 그러면 오솔길 벤치 위 오솔길 벤치엔 설렘 피어올라 솔향 따라 흩날리고 여기서 연을 나누고 산새 발자국 남겨둔 그 자리엔 옛 그림자가 자리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만 거기가 그 자리에 외로움만 오도마니 앉아가지고 긴 기다림 오도마니 앉아 있고 이렇게 예. 떠나지 못한 그리움 요놈은 예? 요놈이 말이죠. 그리움 요놈이 예? 가슴속 파고들 때 능소와 가녀린 줄기. 그냥 어떤 꽃을 말하지 말고 가녀란 줄기 타는 보고품 이렇게 가녀린 줄기 타는 보고품. 예. 보고품 요놈이 고개 떨군 채 예? 산허리도 되지만 노을허리도 되냐. 노을허리 고개 떨군 채 노을의 허리를 베고 누웠네. 이렇게 베고 누웠네가 아니라 눕네. 이렇게 베고 눕네. 이렇게 가녀린 줄기 타는 보고픈 요놈이 고개 떨군 채 노을 허리를 베고 누워요. 예, 이쁘죠? 예, 이러면 되잖아요. 산책. 자, 1년. 뜨거웠던 열정 밀어내며 갈바람 불어오면 그러면
오솔길 벤치엔 설렘 피어올라요. 그래가지고 솔량 따라 흩날려요. 그리고 산세 발자국 남겨둔 그 자리엔 외로움만 오도만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떠나지 못한 그리움, 요놈이 말이죠. 가슴속을 파고들어요. 그럴 때 가녀린 줄기타는 보고품이란 놈이 고개 떨군 채 노을의 허리를 베고 누워요. 되죠? 예, 이미지가 살아있죠? 자, 갑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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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물 한 개. 뜨거웠던 열정 밀어내며 칼바람 불어오면 오솔길 펜치엔 설렘 피어올라 솔향 따라 흩날리고 산세의 팔자국 남겨둔 그 자리엔 외로움만 오도만이 앉아있고 떠나지 못한 그리움 가슴속 파고들 때 가녀린 줄기타는 보고픔 고개 떨군 채 노을 허리 베고 눕네. 님 추억 그리운 보고픔 사랑이 없으면 아픔도 없겠지요. 아파도 없으면 더 슬프고. 예. 이치로사님 맞아요. 그래요. 아정님 산세 발자국 남겨둔 그 자리 떠나지 못한 그리움 가슴속 파고들 때 가녀린 줄기타는 보고픔 고개 떨군 채 노을 허리 베고 눕네. 아 멋진 표현 좋아요. 김부배님 시 좋아요. 짝짝짝. 인화님 산책의 흔적이 애절함으로 남네요. 네, 이쁘죠. 이렇게 시를 쓰면서 사는 삶이 멋지잖아요. 이치로사님 산책 시 너무 좋으네요. 짝짝짝. 예, 우리 이치로사님이 너무 좋으네요 할 때 너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응모하세요. 반드시 응모하면 상을 받아요. 이치로사님이 시가 너무 좋으네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아. 그러니까 꼭 응모하세요. 예, 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좀 있으면 동서문학상도 있잖아요. 거기도 응모하세요. 예,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 이번에는 지금 말이죠. 낭만 대통령의 잉어 그림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 아, 낭만 대통령 잉어 그림이 물속에서 말이죠. 파란 물속 연못에서 뻐끔뻐끔 하고 있는 이 잉어 그림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응? 잉어들이 지금 무슨 그 말을 하잖아요. 잉어들이, 잉어들 말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키 듀 와인,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 그렇게 될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다. 그렇게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 레스터 페리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못 들었습니까? 네? 황금잉어의 말 못 들었어요? 네, 저는 들었어요. 네. 이치로산이 황금잉어 너무 이쁘요. 너무 이쁘요. 김부배님 멋져요. 이뻐요. 이뻐요. 예. 잉어들의 그 말들은 참 이뻐요. 잉어들의 말은 아, 예술이에요, 예술. 이 앞에 있는 잉어가 뭐라겠냐면 어때베리 마이 티키 로스타인.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잉어가 니 로스타 한번 틀리키 로스토리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레스트 와인, 그레스트 미드 와인. 그러니까 예, 앞에 애가 이때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줄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뒤에 애가 야. 에, 뭐 그런 의존하면서 사는 것은 잉어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노란 잉어가 그럼 어때? 그럼 어때? 주면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 아니,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게 잉어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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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동화 소재로 좋다고요? 그래요? 아, 잉어가 외래어를 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에, 쥐들의 말이에요. 외래어가 아니에요. 잉어들의 말이지 무슨 외래어예요. 인간의 말이 다르면 뭐 외래어인가요? 아, 잉어들의 말이 따로 있고 인간의 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잉어들은 그 뻐끔뻐끔을 에, 쥐들은 뻐끔뻐끔으로 생각 안 해요. 그 잉어들은 뻐끔뻐끔이라 하지 않고 사랑사랑 이렇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뻐끔뻐끔 이렇게 하고 그들은 사랑 사랑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예, 외래어가 아닙니다. 잉어들의 말입니다.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반딧불이를 하도록 할까요? 오, 시조네요. 아, 이거는 단형 시조면 요거는 쌤토로 보내면 돼요. 쌤토. 아까 연시조는 중앙일보 시조로 시조문학상으로 보내고 요거는 아, 단형 시조는 쌤토로 보내면 됩니다. 네, 쌤토로. 자, 별과 달 5를 뽑아 풀숲 위 걸어놓고 갈바람 나부끼니 강둑이 섬섬하여 섬섬하여 어둠 속 불빛 밝히며 어둠 속 불빛 그만 써요. 이건 써봐야 당선 안 돼. 어둠 속 불빛 너무 흔하잖아요. 흔한 소재를 쓰지 말라니까. 추억 자락, 추억 띄고 자락 피우네. 이렇게. 앞으로는 어둠 속 불빛 쓰지 말아요. 평생 쓰지 마세요. 어둠 속 불빛은 평생 쓰지 마세요. 알죠? 평생, 흔한 것은 평생 쓰지 마라. 달과 별 5를 뽑아. 달과 별을 어떻게 5를 뽑아? 달빛이나 별빛 5를 뽑을 수는 있어도. 달과 별을 어떻게 5를 뽑아? 무리하지 말라니까. 무리하지 말라. 예. 은달빛은 오를 뽑을 수 있잖아. 은달빛, 어? 이거 오를 목격적 조사 쓰기 싫으면 은달빛 몇올 뽑아 이런 식으로 몇올 뽑아 풀숲 위라고 하지 말고 풀숲에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다. 걸어놓고 갈바람 나부끼니 날바람 나부끼니 강둑에 섬섬하여는 쓰지 마. 예, 강둑에 너울너울 뭐 이렇게 풀어서 갈바람 나부끼니 강둑에 너울너울 이렇게 어둠 속 어둠은 쓰지 말고 가령 추억 속도 있잖아요. 추억 속 불빛 박히며 아 이제 추억을 썼으니까 요건 낭만을 한다든가 낭만자락 날리네 이렇게 낭만자락을 날려. 난리네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요. 은달빛 몇올 뽑아 풀숲에 걸어놓고 삼사삼사 갈바람 나부끼니 강둑에 너울너울 삼사삼사 추억 속 불빛 밝히며 삼오 낭만자락 난리네 삼오사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제가 읽어볼까요?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 자 갑니다. 나와라 나와. 반딧불이 물안개 은달빛 몇올 뽑아 풀숲에 걸어놓고 갈바람 나부끼니 강둑에 너울너울 추억 속 불빛 밝히며 낭만자락 날리네
아정님, 반딧불이시죠? 이뻐요. 예. 아정님이 이쁘다 하면 무조건 센터 문학상, 센터 시조 문학상 응모하세요. 예. 아정님이 이뻐요 그러면 당선된다는 소리요. 왜냐? 아정님은 말이죠. 장원 출신이잖아요. 예. 김부배님, 오, 이뻐요. 교정도 아름답고, 박수 짝짝짝. 이치루사님, 아, 시조 이뻐요. 짝짝짝. 노예니님, 감각적인 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물안개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문우님, 댓글 제대로 못 따라 죄송해요. 인화님, 반딧불이는 향수에 아련한 등불이네요. 물안개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귀팅만 할게요.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67년간.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아정님, 그림 색상 밝고 맑아서 좋아요. 예. 요즘에 낭만 대통령이 그림이 밝고 맑아서 좋단 말을 많이 들어요. 예. 노현희님, 아, 이쁜 아정 선생님, 안녕하시죠? 아정님이 이쁜 아정, 이쁜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이쁜 아정님, 이렇게? 이쁜 아정님, 이렇게 붙여야 돼? 응? 이철호사님, 노현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풀빵구리님이 수필을 쓰고, 또 물안개님이 수필을 쓰고, 또 노예리님이 수필을 쓰니까, 아, 이번에는 김부배님이 또 수필에 도전했어요. 예, 김부배님이 수필에 도전했어요. 예. 이제, 아, 풀벨님도 수필에 도전하고, 인화님도 수필에 도전하고, 예, 우리 이치로사님도 수필에 도전하고, 아정님은 진작부터 수필 썼었고, 수필에, 이제 수필로 데뷔까지 하셨잖아요. 예,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아정님, 무랑개님, 노예니님, 이인화님, 풀벨님, 다, 수필, 한 30편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건 수필집을 내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김부배님도 수필 도전을 했네요. 자, 네팔 1차 선교 여행 4박 5일간의 여정. 네팔. 그냥 네팔 여행 그러세요. 네, 네팔 여행. 네팔 여행. 예, 뭐 4박 5일 안 해도 네팔 여행 하면 되죠.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갑니다. 할렐루야. 꼭 기독교 냄새를 풍기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가는 방법이 있고 할렐루야는 안한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냥. 아, 지금 교회에 실을 거예요? 예. 교회에 실은다면 이런 걸 살려도 되는데, 안 실으면,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여행 기록을 하면서 은근하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처음부터 그냥 영광 돌립니다. 너무 상투적인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팔 1차 선교여행 4박 5일, 여기 물결 표시를 해야지. 물결 표시를. 물결 표시를,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 예? 교회 회보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 펜을 듭니다. 예, 펜을 듭니다. 자, 나는 말주변이 없고 문장력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갈 수도 없었거니와
없었거니와 하느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아 여행이었기에 더욱 감사하며 이 글을 씁니다. 예. 네팔로 가는 첫째 날, 김정숙 성동지방회장과 더불어 각 교회에서 몇 명씩 성맘교회로 모여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난 뒤 새벽 4시 40분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16명의 일행이 공항에서 수속을 끝내고 기내에 올랐습니다. 예. 이륙한 뒤 기내 스크린에서는 네팔 지역 이름이 이곳저곳 이곳저곳이 소개되었습니다. 예. 6시간 반 만에 네팔 땅에 내려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에서 마쳤습니다. 수속을 마쳤습니다. 공항 밖에서 수속을 마친 뒤 공항 밖에서 임근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게 이거는 쓰지 마. 그냥 객관적으로 해. 피곤치 않고 기뻤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니 더욱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니 더욱 기뻤습니다. 예. 내 기쁜 마음을 맨날 주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냥 관찰만 하라고 왜 자꾸 주님을 들먹들먹해. 진짜 그냥 관찰만 해. 그냥 여행에 관찰만. 그래도 다 주님이 다 행복했다고 알려준다니까. 우리 일행은 봉고차로 흙먼지 매연 가득한 카트만두 시가지를 지나 선교관에 도착했습니다. 선교관에 와 보니 참 좋았습니다. 카트만두 지역에서 이곳은 카트만두 지역 중에서도 땅값이 꽤 비싼 곳이라 했습니다. 바로 옆집이 네팔 목사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점심 식사 시간에 한국 제품인 사발면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게 제일 비싼 최고의 손님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네팔 땅이어서 그런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네팔 땅이어서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꿀맛 같았습니다. 후식으로 바나나 커피 주스 등을 먹고 우리 일행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성도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안나푸르나봉이 해발 8,848m. 가장 높은 해발 여기서 해발 8,848m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안나푸르나봉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 숙소를 정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각자 둘씩 짝을 지어 방이 배정됐는데 나는 김종숙 권사와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방을 같이 쓰면서 김종숙 권사는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천상 여자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을 같이 쓰면서 사람 아름다움을 가진 천상 여자이고 상대편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후여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격려하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는 신에게만 쓰는 거 아니야? 불편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형통하는 것은 신만이 쓰는 거 아니야? 나는 마음속으로 김종숙 권사 고마워 고 권사 고마워 권사 고마워 내가 아주 편하게 머리 아프지 않게 해주니 해
해줘서 고마워, 참 고마워. 고마워. 하고 말했다. 속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럴까? 중얼거렸다.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는 박상칠 감리사 방으로 모여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봉고차로 대시 시간, 걸리는 차투안으로 갔습니다. 갔습니다. 길이 마치 차마고도처럼 험난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도착하니 늦은 오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푸예요.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네팔의 민속집을 구경했습니다. 30여 명의 남자들이 둥글게 원을 지어 막대기로 서로에게 앞뒤 옆 사람과 장단 맞추는 막대기 춤. 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동작들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군사와 함께 그날 밤도 변사와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와 보니 침대 시트 위에 작은 도마뱀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고 도마뱀을 쫓아버린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괜찮,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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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김형자 군사는 더웠는지 부채를 붙이며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풍기가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지요. 나 때문이었죠. 나는 선풍기를 켜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김영자 군사가 참아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자, 3일 아침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란 1개, 찐감자 1개, 빵두 조각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트만투 선교관으로 향하여 오는데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 차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내전 중이어서 정부를 상대하는 일종의 데모가 길을 막고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전 9시 30분에 출발했는데 저녁 10시 경에야 도착했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 4일 새벽 기도에 참석한 후에 짐을 꾸리고 선교관을 나왔습니다. 예. 카트만두에서 제일 번화한 곳으로 가서 잠깐 구경하고 선교사의 안내 말씀에 귀 기울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네팔 시민의 여러 모양새와 얼굴 모양새 얼굴 단장이 다 달랐습니다. 대부분 네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이마에 붉은색 인주 같은 것을 크게 찍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점 찍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환영으로 화답했습니다. 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 아름다웠습니다. 예. 아름다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가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네팔 성도들은 찬양, 기도, 말씀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삶을 살고 드리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치고 성도로 길러낸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치고 그동안 잘 가르치고 가르쳐 성도로 잘 가르쳐 성도로 길러 냈기 선교님들이 그동안 잘 가르쳐 성도로 길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알고 늦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지요. 예. 임구나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참되어 보였습니다. 예. 참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외모로 보기에는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이 분명했습니다. 임기나 선교사님과 각 교회에 세워진 목사님들 모두 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존경스럽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일행은 공항으로 향하여 한국보다 3시간이 더 늦게 수속을 끝내고 비행기 올라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성암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들, 내가 선교 갈 때 잊지 않고 물질로 사랑과 기도와 우정으로 격려해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집안일도 잘 정리정돈 해주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 큰 며느리 임경희 집사님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물질로 격려의 말씀으로 선교지에 보내주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내 남군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성교 여행은 내 마음 속 속은 붙여주고 속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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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밟고지 밟고 발 딛고 사는 날까지 주 뛰고 안에서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예. 선교여행을 통해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이 땅을 발딛고 사는 날까지 주 안에서 성도를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 성경을 통해 나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까지 주 안에서 성도들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됐죠? 예. 어이구 길어요. 자, 긴 우리 수필을 완성했습니다. 네, 오 기네요. 와, 이렇게 길어요? 아, 해놓고 보니까 엄청 기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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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여행, 네팔 선교 여행 해야 되네요. 선교 여행, 네, 네팔 선교 여행. 김부배, 네팔 1차 선교 여행 4박 5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 회보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 펜을 듭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고 문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은혜가 없었다면 갈 수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여행이었기에 더욱 감사하며 이 글을 씁니다. 네팔로 가는 첫째 날, 김정숙 성동 지방 회장과 더불어 각 교회에서 몇 명씩 성암교회 아니야? 성마음교회가 아니라 성암교회. 성암교회로 모여, 성암 띄고 교회로 모여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난 뒤 새벽 4시, 5시, 새벽은 안 써도 되겠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난 뒤 5시 40분에 인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두 16명 인행이 공항에서 수속을 끝내고 기내에 올랐습니다. 이륙한 뒤 기내 스크린에는 네팔 지역 이곳저곳이 소개되었습니다. 6시간 반 만에 네팔 땅에 내려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공항 밖에서 임근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니 더욱 기뻤습니다. 우리 일행은 봉고차로 흙먼지 매연 가득한 카트만두 시가지를 지나 선교관에 도착했습니다. 선교관에 와보니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 지역 중에서도 땅값이 꽤 비싼 곳이라, 비싼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옆집이 네팔 목사님의 자택이었습니다. 우리 은행은 점심 식사 시간에 한국 제품인 사발면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게 제일 비싼 최고의 손님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네팔 땅이어서 그런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후식으로 바나나, 커피, 주스 등을 먹고 우리 일행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성도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해발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엘 에베레스트 산 안나푸르나봉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 숙소를 정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각자 둘씩 짝을 지어 방이 배정됐는데 나는 김정숙 권사와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방을 같이 쓰면서 김정숙 권사는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천상 여자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양보하고 격려하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김정숙 권사 고마워. 내가 아주 편하게 머리 아프지 않게 해줘서 참 고마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1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는 박상칠 감리사 방으로 모여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봉고차로 6시간 걸리는 차투안으로 갔습니다. 길이 마치 차마고도처럼 험난했습니다. 늦은 오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네팔의 민속촌을 구경했습니다. 30여 명의 남자들이 둥글게 원을 지어 막대기로 서로에게 앞뒤 옆 사람과 장난 맞추는 막대기 춤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동작들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김영자 권사와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와 보니 침대 시트 위에 작은 도마뱀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고 도마뱀을 내쫓아 버린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김명자 군사는 더웠는지 부채를 붙이며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풍기가 있었지만 틀지 못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죠. 나는 선풍기를 켜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김명자 군사가 참아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3일 아침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란 한 개, 찐 감자 한 개, 빵 두 조각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선교관으로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 차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내전 중이어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데모가 길을 막고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출발했는데 저녁 10시경에 경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 4일 새벽 기도에 참석한 후에 짐을 꾸리고 선교관을 나왔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제일 번화한 곳으로 가서 잠깐 구경하고 선교사의 안내 말씀에 귀 기울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팔 시민의 여러 모양새와 얼굴 단장이 다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이마에 붉은색 인주 같은 것을 크게 점 찍듯이 찍었습니다. 크게 점으로 찍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점 찍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말들이 가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네팔 성도들은 찬양, 기도, 말씀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잘 가르쳐 성도를 길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임구나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참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외모로 보기에는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이 분명했습니다. 임구나 선교사님과 각 교회에 세워진 목사님들 모두 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존경스럽까지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공항으로 향하여 한국보다
한국보다 3시간이 더 늦게 걸려서 수속을 끝내고 비행기에 올라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성암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들, 내가 선교 갈 때 잊지 않고 물질로 사랑과 기도와 우정으로 격려해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집안일도 잘 정리정돈해주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준 큰 며느리 임경희 집사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물질로 격려의 말씀으로 선교지에 보내주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내 남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이 땅을 발딛고 사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성도들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인화님, 네팔 선교여행 다녀온 신앙심을 차분히 담아낸 기행수필을 쓰게 된 감성밭의 꽃길 그린 이 이쁘고 멋진 긴 수필에 수필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김보빈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루하셨죠? 운영님들,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김보빈님 수고 많으셨어요. 교수님. 이치로다니, 김부배님, 수필 멋져요. 잘 들었어요. 짝짝짝. 운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예, 김부배님, 이런 식으로 30편만 쓰면, 김부배 수필집이 또 이 땅에 태어납니다. 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김부배 수필집, 도전! 짝짝짝! 노예니님, 수고하신 교수님, 부재 시인님, 네, 김부배 시인님의 성심을 바라봅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왕향주님의 만추입니다. 만추. 예. 만추.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네. 넉넉한 하늘 띄고 아래 펼쳐지는 풍요로운 들녘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 감상에 젖어 남실되던 갈바람 타고 여물어 뛰고 가며 속삭인다. 봄바람 맞대고 산들산들 춤추던 달콤한 시절 낭만을 그리며 보냈지. 여름 내내 뜨겁게 달구질하며 빗물에 젖어 얻은 새끼들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네. 원점 찍어주시고. 자, 넉넉한 하늘 아래 펼쳐지는 풍요로운 들녘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야? 마주보며 끄덕끄덕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끄덕끄덕 이렇게 내가 1년 감상에 젖어 넘실대던 갈바람 타고 여물어 가며 속삭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봄바람 맞대고 산들산들 춤추던 달콤한 시절엔 낭만을 그리며 보냈지. 예. 여름 내내 뜨겁게 하나만
여름 내내 뜨겁게 달구질하며 빗물에 젖어 얻은 새끼들이 좀 이상해. 행복, 예. 빗물에 젖어 얻은 행복,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네, 예. 여기까지 왔네, 만추. 이렇게 되면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갑니다. 나오세요. 만추 왕향주. 녹록한 하늘 아래 펼쳐지는 풍요로운 들녘. 서로 마주보며 고개 끄덕끄덕. 감상에 젖어 남실대던 칼바람 타고 여물어가며 속삭이네. 봄바람 맞대고 산들산들 춤추던 달콤한 시절엔 낭만을 그리며 보냈지. 여름 내내 뜨겁게 달구질하며 빗물에 젖어 얻은 행복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다네. 그럼 어떨까? 여기까지 왔다네. 예. 여기까지 왔다네. 이렇게. 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해버리죠. 예.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외로움이 멍들면 그리움만 남는다오. 오, 그래요? 외로움이 멍들면 그리움만 남아요? 아, 그리운 내 사랑아, 못다 띄고 한, 못다 띄고 한, 하늘 띄고 아래 맺힌 사랑, 가슴팍에서 울고 띄고 있네. 슬픔도 아픔도 나 혼자 많이 내 띄고 것이 되었다오. 고독은 나를 씹으며 뿌리고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관솔처럼 사랑이란 두 띄고 글자 남기고 하고 원점 찍어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인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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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외로움이 멍들면 그리움만 남는다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여기서 1년. 네. 여기서 1년. 그 다음에 못다한, 못다한 하늘 아래, 못다한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못다한 하늘 아래, 못다한 하늘 아래, 하늘 아래. 그냥 못다한 사랑 아니야? 못다한 사랑 이렇게. 하늘 아래 못다한 사랑 이렇게. 하늘 아래 못다한 사랑.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가슴팍에서 울고 있다오. 예, 울고 있다오. 슬픔도 아픔도 나 혼자만이 내 것이 되었다오. 슬픔도 아픔도 이제는, 이제는 슬픔도 아픔도 이제는,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오. 이렇게.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오. 이렇게. 고독은, 고독은 나를, 고독은 나를 곱씹어야 되죠. 곱씹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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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째, 뿌리째, 뿌리째 불을 붙여놓고, 예, 뿌리째 불을 붙여놓고, 놓고, 그리고 사랑이란, 사랑이란 두 글자만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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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솔처럼, 관솔처럼 활활, 활활 타 버렸다오, 타 버렸다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사랑이란 두 글자만 남기고, 관솔처럼 활활 타 버렸다오. 이렇게. 예. 이렇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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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연, 마지막 사랑, 마지막, 마지막 고백, 마지막 고백, 마지막 고백, 마지막 고백 할까? 마지막 고백 읽어볼까요? 자, 갑시다. 나오세요.
마지막 고백 왕향주. 외로움이 멍들면 그리움만 남는다오 내 사랑아. 하늘 아래 못다한 사랑 지금도 가슴팍에서 울고 있다오. 슬픔도 아픔도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오. 고독은 나를 곱씹으며 뿌리째 불을 붙여놓고 사랑이란 두 글자만 남기고 관솔처럼 활활 타 버렸다오. 우리 이치로사님 짝짝짝 만추 좋아요. 김부배님 왕향주님 시시 멋져요. 박수 짝짝짝짝. 예. 아, 예, 이치로사님이 톡에 글을 올렸다고. 예. 아, 우리 인화님 만추의 들녘에 가꾸어 일궈낸 감회를 그려낸 아름다운 농심과 떠나보낸 못다한 사랑의 그리움 뿜어내는 연민이 가을 속에서 우네요. 네, 노인이님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좋으네요. 마지막 고백 시 짝짝짝. 예. 아, 우리 이치로사님이 글을 보냈다고 하네요. 아, 이치로사님. 네, 가을 사랑이라는 작품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자, 우리 이치로사님도 요즘에 예, 그 꾸준히 꼬박꼬박 이렇게 글을 취창작을 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름답죠. 예,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안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죠. 아, 이치로사님의 작품이 가을사랑이라는 작품 시조인가요? 시조 같은데? 자, 시조를 보낸 것 같은데요. 시조? 자, 본본. 2754님, 2754님. 자, 요거죠? 요거 맞죠?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2754님. 자, 시조인 것 같은데요. 초가을 햇살 당겨 지평선 붉게 물든 이렇게 물든 하고 3434에서 안 끊어지고 물든 하고 다음 이어질 지금 수식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3434에서 딱 끊어지게 하라고. 예. 수채에 물든 사랑 초연이 내려앉아. 내려앉다는 단어예요. 예. 목매인 그리움 마다. 마다는 조사예요. 예. 소슬바람 애돌아. 애돌아는 애돌아를 애가 아이가 아니라 의이죠. 애돌다. 애돌아 이게 의이에요. 소슬바람, 에, 청옥빛 백로의 꿈 아련히 날개치, 아련한 날개짓에 구비진 절벽청송 아슬이 휘감으면 파르르 찬란한 어둠 솟아오른 새벽별, 새벽별은 붙여도 되고 나는 너는 날 기다리고 나는 널 기다리며 영혼의 나비인 양 꽃향기 아슴아슴. 아, 리듬 좋네요. 솔바람 수치와 철험, 철험은 조사예요. 아롱되는 가슴아, 아롱되는 가슴아, 아롱되는 가슴아, 아롱되는 가슴, 아롱되는 사랑아, 아롱되는 사랑아, 예, 아롱되는 가을 사랑이니까, 예. 가을 사랑,
가을사랑. 자, 가을사랑이라는 그 초가을 햇살 당겨 해놨잖아요. 초가을 햇살 당겨. 지평성 물개 붉게 지평선 붉게 물든 수초에 물든 사랑. 초연이 내려앉아. 수초에 물든 사연. 사랑, 그 제목이 가을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요. 초가을도 쓸 필요 없고. 응? 그냥 초가을도 쓰는 가을 사랑이 제목이 가을 사랑인데 상큼한 햇살 당겨. 에? 상큼한 햇살 당겨. 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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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스며 지평선 붉게 스며 이렇게 수초에 스며 물든 수초에 붉게 지평선 붉게 번져 이렇게 상큼한 햇살 당겨 지평선 붉게 번져 수초에 물든 사연 초연이 내려앉아 이렇게 목매인 그리움마다 수술바람 해돌아. 아, 좋아요. 청옥빛 백로의 꿈. 청옥빛 해놓고 백로야? 응? 외로운 백로의 꿈. 아련한 날갯짓에 이렇게 구비진 절벽 청송 아스리 휘감으면 파르르 찬란한 어둠. 파르르 찬란한 열정. 찬란한 열정. 솟아오른 새벽빛. 너는 여명. 솟아오른 여명. 찰나리 찬란한 열정. 솟아오는 새벽빛. 예. 너는 날 기다리고 나는 널 기다리며. 너는 날 기다리고 나는 널 기다리며. 영혼의 나비냥 꽃향기 아스마슴. 영원한 인연이냥 하면 어떨까? 인연이냥 꽃향기 아스마슴. 이렇게 솔바람 수치화처럼 아롱되는 가슴아. 솔바람 수치화처럼 아롱되는 가슴아. 아, 이렇게. 그럼 사랑이란 단어 안 썼죠? 가을 안 썼죠? 가을 안 쓰고 했죠, 지금.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거 중앙일보 시조 101장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봐. 가을 사랑 2754. 상큼한 햇살 당겨 지평선 붉게 번져 수초에 물든 사연 초연이 내려앉아 목매인 그리움마다 수술바람 애돌아 외로운 백로의 꿈 아련한 날갯짓에 굽이진 절벽 청송 아스리 휘감으면 파르리 파르르 찬란한 열정 솟아오른 새벽빛 나는 너는 날 기다리고 나는 널 기다리며 영원한 인연인 양 꽃향기 아스마슴 솔바람 수채화처럼 아롱되는 가슴아. 꿈과백님 오셨네요. 예, 꿈과백님. 네, 유모차, 빨간 유모차 동시에 도전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해버리십시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빨간 유모차. 또구르르 또구르르 빨간 유모차. 네 띄고 바퀴가 신바람. 신바람은 붙어져요. 한 단어예요. 신바람이 띄고 났다. 앞자리. 앞자리에 누운 동생 배시시 웃음 펼치고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 동생이 좋아. 밀고 가는 엄마도 따라 걷는 아빠도 발 맞춰 타박타박 신바람이 났다. 길게 펼친 해님도 해님이에요. 해님 시옷 안 들어요. 해님도 등 뒤에 줄을 띄고 서면 나비도 잠자리도 꼬리 줄을 세워 신바람 띄고 났다. 신바람이 났다. 이렇게. 자, 가볼까요? 또구르 또구르르 이렇게 빨간 유모차 네 바퀴가 신바람 났다. 인 안에 되겠죠. 신바람 났다. 이렇게 앞자리에 누운 동생이 있고, 이 동생이 좋아하지 말고, 이건 아가겠지, 아가. 예, 앞자리에 누운 아가. 아, 배시시 웃음 펼치고 그랬는데, 아가가 웃음을 펼쳐? 아, 배시시 웃음이 좋아. 이렇게. 웃음이 좋아. 예, 그 다음에,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 이렇게. 아가가 좋다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죠. 예.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밀고 가는 엄마도, 아빠까지 다 하지 말고, 아빠는 일해야지. 예? 아빠는 일해야지. 둘 다 놀면,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밀고 가는 엄마도 발 맞춰 타박타박 신바람 났다. 이렇게 밀고 가는 엄마도 발 맞춰 타박타박 신바람 났다. 엄마만 좋아해도 돼. 아빠까지. 아빠는 지금 가서 일해야 되잖아. 응? 엄마만 지금 공원에 지금 산책 나왔지. 응? 그치? 길게 펼친 해님도 아니 그냥 해님 뭐지 말고 응? 해님은 뜨거우니까 나비도 잠자리도 등 뒤에 줄을 서면 아니라 꼬리줄을 서서 따라가며 나비도 잠자리도 따라가면서 신바람이 나야 되겠지. 신바람 났다. 이래야지. 신바람 났다. 이렇게. 신바람 났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아, 이러면 시가 돼요. 자, 1년. 아,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네, 4년. 이렇게. 자, 빨간 유모차입니다. 읽어볼까요? 갑시다. 나오세요. 빨간 유모차 꿈고박이 백 또구르르 또구르르 빨간 유모차 네 바퀴가 신바람 났다. 앞자리에 누운 아가 배시시 웃음이 좋아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 밀고 가는 엄마도 발맞춰 타박타박 신바람 났다. 나비도 잠자리도 꼬리 줄 서서 따라가며 신바람 났다. 가족 나들이 하자고? 가족 나들이 하지 마. 진짜. 그냥, 응? 아빠는 가서 일해야지. 신바람 난 가족 나들이요? 엄마하고 아가만 가. 자, 이치로사님, 신바람 난 가족 나들이 동시 좋아요. 짝짝짝. 아, 우리 김부배님 이뻐요. 짝짝짝. 아, 물안개님, 문우님들 시심 대단하세요. 예. 꿈과백님, 감사합니다. 예,
물안개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마무리를 할 차례죠. 자, 마무리는 류인서님의 달감옥 월식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달감옥 월식입니다. 다 했죠? 예, 물안개님 거 했고, 왕향조님 거 했고, 꿈고양이님 거 했고, 플라벨님 거 했고, 김부배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했고, 다 했죠? 예, 안한 분들 없죠? 자, 달감옥입니다. 달감옥. 류인서 시인의 달감옥 월식입니다. 달 보러 가. 개수대 수납장에 얹혀 살던 달. 얼어붙은 밤의 현관, 달의 면회실로. 이런 날, 실은 달의 얼굴 더 깊이 다치고, 만년지 교도관이 불침번을 선다는 소식. 맨입에 금화와 금화와 쪽편지 대신 까마귀 그림 풍선 달을 안고 간다. 달의 탈옥을 기다린다. 조금씩 저를 깨워 물처럼 풀어주나 사슬 묶인 달. 그가 개운 얼룩 풍경이 우리를 통과할 때이 얼굴 불면이 노숙하던 외창, 파도 팔굽을 삼킨 이 얼굴 모래톱, 누렇게 들키는 마늘밭, 반광의 그림자 필름 집어 가면을 만든다. 내가 쓰던 창문들 모자처럼 헤져 벽에 걸렸으니 밤에 식탁 빈 의자 위로 달비듬 떨어져 깔리는 달냄새. 어둠 물감 두껍게 발린 미궁의 수로인 몸. 언제 다 빠져나왔니? 검은 달, 이야, 대단합니다. 예. 자, 월식은 아시죠?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달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월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고 가운데 지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이 빛이 될때 월식이 되잖아요. 그죠? 지구가 가려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달감옥이라고. 달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1년에 보는 달 보러 가. 개수도 수납장에 얹혀 살던 달. 예. 지금 이제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버려 가지고 개수대 수납자에 얹혀 살던 달, 얼어붙은 밤의 현관, 달의 면회실로 달을 보러 간다고. 예, 달의 면회실로. 야, 예, 밤에 현관 있고 어두우니까 밤에 현관 있고 거기에 달의 면회실이 있는데 그곳으로 달을 보러 간다고. 야, 마치 달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런 날은 실은 달의 얼굴 더 깊이 다친다고. 달의 얼굴은 더 깊이 다치고, 만년지 교도관이 불침번을 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달이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예, 그런데 거기에 만년지 교도관이 불침번을 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도관을 좀 녹이려면 금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입에 금화를 가지고 말이죠. 예, 금화와 쪽편지 대신, 금화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맨입에 금화를 가지고 가서 교도관을 꼬시는 게 아니라, 또 쪽편지를 써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냐면 까마귀 그림 풍선 달을 안고 간다고. 아, 여기서 점수를 얻어냈네요. 아까 달의 면회실이라든가, 그것도 점수로도 밤의 현관이라든가, 이것도, 그리고 월식을 달감옥이라 한 것조차 다 점수를 얻어냈네요. 이번에는
교도관을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면입의 음근화, 면입, 면입할 때 니의 비읍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 같아. 원안이 니입 아니야? 피읍 아니야? 면입의 음금화, 그리고 쪽편지 대신에 뭘 갖고 가냐면 까마귀 그림 풍선다를 안고 간다고. 야, 여기서 점수를 얻어냈어요. 또 이제 달의 탈옥을 기다린다고. 이제 감옥에서 달이 탈옥하기를 기다려요. 조금씩 저를 개원해. 이렇게 조금씩 개원해서 물처럼 풀어주나 사슬 묶인 달. 예, 조금씩 저를 개워서 물처럼 풀어주지만 사슬이 묶여있는 달이요. 그러니까 아직 달이 풀려나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그가 조금씩 이렇게 개원한, 그게 뭐예요? 달이 말이죠. 올식에서 벗어나면서 조금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구에 그 풍경이 이제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달이 개원한 것처럼. 그 달이 이렇게 탈옥하면서 조금씩 개원한 그 얼룩 풍경이 우리를 통과할 때, 이것도 점수를 얻어냈죠. 달이 지구의 그 풍경을 개원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달이 조금씩 개원해요. 무엇을? 얼룩 풍경을. 아, 그럴 때, 이 얼굴 불면이 말이죠. 노숙하던 외창, 파도 발굽을 삼킨 이 얼굴, 모래톱, 누렇게 들키는 마늘밭. 그쵸? 조금씩 얼룩 풍경을 이렇게 달이 토해내는데, 파도 발굽을 삼킨 모래톱, 이것도 이제 토해내고, 근데 모래톱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파도 발굽을 삼켰다고, 여기서 또 점수를 얻어냈죠. 이야, 대단하네요. 누렇게 들키는 마늘밭. 마늘밭을 또 달빛이 비춰주면, 그거를 달이 말이죠, 개원했다고. 마늘밭을 개원했는데 어떤 마늘밭? 누렇게 들키는 마늘밭이다고. 야, 여기서도 점수를 얻어냈죠. 또 반광의 그림자 필름 집어가지고 가면을 만들어요. 그 반광이라면은 그 이렇게 밝지 않은 빛, 예? 절반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광의 그림자 필름이 있다고 할때 그거를 집어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슴푸레한 그 달빛 아래 그 세계는 마치 반광의 그림자 필름을 집어가지고 만든 그 가면으로 바라본 것 같이 흐릿하다, 그 말이죠. 그죠? 월식 때 조금 나온 그 달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이는 풍경들은 마치 반광의 그림자 필름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보는 것처럼 좀 흐릿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 이것도 점수를 얻어냈네. 반광의 그림자 필름 집어가지고 가면을 만든다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예,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봐봐요. 내가 쓰던 창문들 모자처럼 해져가지고, 내가 쓰던 창문들은 모자처럼 해져서, 벽에 걸렸다고. 창문들이 벽에 걸렸다고. 야, 시체 화자가 창문을 열고 닫으니까 창문들을 썼겠죠. 근데 그 창문을 평소에 쓰던 그 창문들이 말이죠. 모자처럼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벽에 걸렸다고. 또 밤에 식탁이 있는데, 밤에 식탁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식탁 그빈 의자 위로 달냄새가 깔리는데, 어떻게? 달 비듬 떨어져가지고 깔리는 달냄새라고. 이 표현 대단하네요. 달냄새가 있는데, 이 달냄새가 말이죠. 달 비듬 떨어져 깔리는 달냄새라고. 예. 달 비듬이 떨어졌다고. 달 비듬 있는 것처럼. 달 비듬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깔려. 그래가지고 나는 냄새가 달냄새라고. 그게 어디에? 밤에 식탁. 밤이 식탁이 있는데, 그 밤에 식탁 빈이 의자 위로 떨어진다고. 무엇이? 달 비듬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깔려요. 달비듬이 떨어져서 깔려서 나는 냄새가 달냄새라고. 기가 막히죠. 이미지의 모델이네요, 모델. 이미지의 전형. 밤에 식탁 빈 의자 위로 달비듬 떨어져 깔리는 달냄새.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두운 물감이 있어요. 물감인데 어두운 물감이에요.
어두운 물감 두껍게 발린, 어두운 물감을 두껍게 발랐어. 발린. 그러니까 미궁이 발렸어. 그냥 어두운 물감을 누가 칠해버린 거야. 어두운 물감 두껍게 발린 미궁의 수로.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 수로가. 수로인 몸. 몸 요놈이 언제 다 빠져나왔니? 언제 다 빠져나왔니? 검은 달 하면서 끝내버렸네요. 야, 이게 월식이 말이죠. 끝났죠, 지금. 지구의 달 그림자를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점 달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 달의 감옥에서, 달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그런 상태. 어두운 물감 두껍게 발린 미궁의 수로인 몸. 언제 다 빠져나왔니? 검은 달 하면서 월식이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했네요. 아, 대단하죠. 이미지가 현란하죠. 아,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를 구사할 줄 알아야 상을 받아요. 알았죠?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이미지에, 그 어떤, 그 달인의, 이미지 구현의 달인, 달인을 만난 것 같죠? 예, 들어보세요. 자, 아, 이런 걸 자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여러분도, 시적 형상화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또 국지간 문학상도 받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창작의 길을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세상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라. 달 감옥 월식 류인서. 달 보로가 개수도 수납장에 얹혀 살던 달, 얼어붙은 밤의 현관 달의 면회실로. 이런 날 실은 달의 얼굴 더 깊이 다치고 만년직 교도관이 불침번을 선다는 소식, 면립의 음금화와 쪽편지 대신 까마귀 그림 풍선달을 안고 간다. 달의 탈옥을 기다린다. 조금씩 저를 개워 물처럼 풀어주나 사슬 묶인 달. 그가 개운 얼룩 풍경이 우리를 통과할 때 이 얼굴 불면이 노숙하던 외창. 파도 발굽을 삼킨 이 얼굴 모래톱. 누렇게 들키는 마늘밭. 반광의 그림자 필름 집어 가면을 만든다. 내가 쓰던 창문들 모자처럼 해져 벽에 걸렸으니 밤에 식탁 빈 의자 위로 달비듬 떨어져 깔리는 달냄새. 어두운 물감 두껍게 발린 미궁의 수로인 몸. 언제 다 빠져나왔니 검은 달. 그치라면 그쳐. 이 갱년기의 녹음기야. 에잉? 노래를 그치라면 그쳐야 될 거 아니야. 자, 달에서 빠져나온 네. 아니, 달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지구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온 이 월식을 마친 이 달의 모습을 제가 그렸습니다. 네. 달에 월식을 빠져나온 달의 모습. 이쁘죠? 이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꿈과백님, 이인화님, 물안개님, 김부배님, 이치로사님. 아,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의 그루터기들이 쫙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몰려올 천여 명의 문학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사주신 김부배님, 아정님,
예, 물안개님, 이인화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 교정료 별풍선을 짜주신 물안개님, 네, 그리고 김부배님, 그리고 꿈가백님, 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날게요. 그 다음에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하게 쉬세요. 사랑합니다.